네, 반갑습니다. 저는 홍대에서 문화기획자로 살고 있는 이우섭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홍대에서 6년 정도 공연장에서 일도 하고 다양한 공연들 지켜보기도 하고 또 인디 공연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런 아티스트들과 혹은 또 미술계통에 있는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다가 이 친구들과 좀 같이 좀 살아갈 수 없을까, 좀 더 즐겁게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3, 4년 전부터 그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놀이티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놀이티브라는 이름은 놀이터 와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합성어를 합쳐서 만든 이름이고요. 좀 더 그들의 놀이터가 되고 싶다, 그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나 혹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. 일들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저에게는 꿈이고 또 비전이고 앞으로 해나갈 일들인데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 다양한 기획, 음악과 또 연결된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또 공연을 하나 하고 나면은 큰 일을 하나 해낸 것 같은 기분과 동시에 무력감이 많이 올 때가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혹시 이런 일들을 하는 친구도 있다면 너무 지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잘 살펴보고 조금 더디더라도 천천히 걸을 수 있거나 혹은 조금은 쉬었다가 갔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 일이 정말 좋고 이 일들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비용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뛰어넘고 또 내 자신을 좀 성장시켜가면서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려면 충분한 힘도 필요하겠다. 혹은 조금 천천히 걸어가는 연습도 필요하겠다. 무언가를 사거나 여행을 너무 많이 간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좀 똑바로 돌아볼 수 있는 시선과 자기 자신에게 명확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용기? 힘든 마음이 들 거예요. 포기하고 싶고 아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내가 정말로 원하던 일이 아니었구나 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잘 돌아보는 순간순간들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혹은 또 그 자신을 좀 잘 이해하고 인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원하는 일들 혹은 꿈꿔온 일들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위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